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7일. 드디어 기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호일은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기토가 주인공이네요. 어제는 무토가 주인공이었죠. 드디어 기토가 여러분들 곁으로 온 날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좀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각자의 입장에서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경자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실제 경자년은 2월 4일에서 내년 2월 5일. 요날 아니면 요날, 4일 아니면 5일. 하루 이렇게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양력이고요. 이때를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입춘이라고 그래요. 실제 입춘 때부터 경자년 띠로 바뀌어요. 오늘도 댓글을 하나 봤는데 자신의 띠는 어떻게 찾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띠는요, 이 입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입춘 전이면 입춘 전까지는 전년도 띠를 따라가고요. 입춘 후면은 입춘 후에 있는 연도의 띠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쥐의 해잖아요. 2월 4일, 2월 5일. 그러니까 그 해의 만세력 책자를 보셔야 되는데,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펼쳐 볼게요. 2월 4일이 입춘이었던 것은 2019년도 무술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2020년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2020년 거예요. 이때 양력으로 2월 4일 입춘이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 2분경, 요때 기준으로 해서 입춘이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정축일이네요. 이때 입춘이고. 그러니까 2월 4일, 요 2월 3일까지는 띠가 다르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하자면 2월 4일이라 하더라도 요 지금 적혀있는 시간대, 요 앞까지는 띠가 이제 돼지띠가 되는 거고요. 입춘 딱곧 경계부터 해서는 여기 입춘이었죠? 경자년 띠가 되는 거예요. 2021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또 적어보자. 적기 전에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권이 현재 미치고 있고, 정축월, 축월이에요. 축월에서 축은 계수가, 그리고 신금이, 그리고 기토가 이렇게 총 합쳐서 30일 동안 저희를 스쳐가는데, 계수는 지나갔어요. 왜냐면 9일 동안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저희는 신금 구간이고요. 이 구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18일 동안은 기토가 이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요로 순서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정화는 인성이죠. 아유, 제가 정인이라 적어버렸네. 편인이죠. 왜냐면 기토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비견이죠. 비견은 이것도 비견이고요. 이것도 비견이에요. 오늘 비견이 엄청 많죠. 심지어 충이에요. 이렇게. 해수는 뭐가 될까요? 정제가 되죠. 자, 이렇게 환경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환경 정리를 이제 또 제가 12운성으로 보다 보니까 기토는 해자축 운동이 무토랑 반대예요. 그래서 해년은 태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임묘지죠. 얘도 임묘고, 얘도 임묘고,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경금도 임묘가 되고. 경금이라 적은 거예요. 이 축이라는 임묘지가 지금 와 있어요. 이 축토는, 축월은 기토에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묘지가 됩니다. 사지 때는 가치가 없어지고요. 병들고 사지 때는 가치가 없어지고 묘에는 이제 다 써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밑으로. 그래서 임묘라고 합니다. 들어갈 입, 무덤묘. 그리고 기미일이죠.
미는 뭘까요? 미는. 미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갑목. 저희가 이제 포장지로는 호랑이 글자 쓰는 거. 이 글자가 임묘가 되는 미토예요. 아, 글자 좀 잘라서 안 보이시겠네요. 위에 뭐라 쓰면 갑목, 임목 적어놨는데 조금 제가 올릴게요. 보이시죠? 네, 여기는 없는 글자예요. 없는 글자인데 이렇게 미토에서도 임묘가 되니까 얘들도 얘이 미토라는 글자도 임묘지예요, 사실은. 이거는 여름의 글자죠. 사, 오, 미. 가장 마지막 글자죠. 관대지가 됩니다. 이렇게 환경 정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전체 에너지를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셨으니까 조금 또 화면 내릴게요. 네. 자, 보이시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에너지인가? 변화는 많은데 사실 충 중에서 충미충이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하고 뭐 인신충도 있을 것이고 묘유충도 있을 것이고 충이라는 것은 안 좋다기보다는 서로 조화가 되는 거, 어우러지는 거, 반죽을 버무리는 것처럼 전혀 상반된 반대편 물과 기름을 섞듯이 서로 어우러지는 거, 조화가 되는 거. 어우러지는 거. 이것이 바로 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죠. 오늘이 관대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관대. 관대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가 아직 성숙이 덜 됐다는 뜻이에요. 좀 앞서 나갔다는 얘기죠.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오늘 에너지는 지금 보시면 축이라는 것은 누가 와서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토예요. 미토가 와서 쿵 하고 어우러지기 위해서 건드려주다 보니까 드디어 축토 속에 있는 글자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개신기라는 거죠. 개수는 기토 입장에서 편제고요. 신금은 식신이고요. 예, 기토는 비견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일이 오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자식 일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재성이니까 어떤 변화가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튀어나올까라고 보시면, 오늘은 당첨된 글자가 바로 비견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형제자매, 내 가족 친구들, 내 직장 동료. 이분들이 오늘 이슈가 됩니다. 두 개나 지금 튀어나와 있죠? 좋은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 상사, 내 아이, 그러니까 자식이죠? 이거니까. 지금 이거 다 지우고, 이거. 비견. 또 뭐가 될까요? 상사, 동료, 친구. 친구도 요즘 진짜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친구를 보라 그랬어요. 주변에 누구를 뒀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확장보다는 사실 줄어들어요. 나와 맞는 사람들, 나와 진동수가 맞는 사람들만 곁에 두게 되기 때문에 친구를 정말 잘 두셔야 돼요. 오늘 에너지를 얘기할 때이 단어가 아무래도 핵심 주축이 될것 같은데 직장 상사 동료 때문에 내가 괜히 묻혀간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 튀는 거 있죠. 말 그대로 불똥 튀는 거예요, 오늘. 좀 시끄러울 수 있겠죠?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의 과거를 폭로한다거나. 서로 비밀로서 묻어둬야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거나. 또 예전에 기억도 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갑목. 갑목분들은요, 오늘 정제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이제 임묘지에 놓이게 돼요. 아까 제가 위에 적었던 것처럼 이제 갑목, 포장지로는 갑목이지만 속에 이제 그죠, 호랑이 글자가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들이 임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토가 지금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관성이 임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회사에서 움츠러들게 되고요. 또 눈치를 보게 될수 있어요. 머뭇거리게 될수 있고
과감하게 뭔가 탁탁탁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요거는 요렇게 다음으로 미루시죠. 요거는 요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좀 너무 신종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래서 감독분들은 오늘 과감해지기보다는 눈치를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주변에서 아,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해는 아니에요. 오늘 운적으로 내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묻어가세요. 자,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양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운이 상승하게 되는 하루고요. 뭐 복권에 당첨이 된다거나 아니면 소소한 돈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 과거보다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운도 들어왔습니다. 이력서를 낼까 말까 했던 생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력서 내십시오. 좋습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곤란함을 내가 해결사처럼 짠! 하고 나서서 노련한 능력과 나만의 재능으로 아주 든든하게 그 사람들 도와주게 되는 날이고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습니다. 보답을 받게 되실 거예요. 병화분들 상당히 좋은 하루입니다.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아, 식신이 이렇게 들어온 날은 좋죠. 그리고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정화분들은 오늘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나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건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신하지 마시고 나의 능력을. 물론 이제 원래 뛰어나신 분들이시지만, 다른 사람을 웬만하면 시키세요. 나보다 어린 사람, 나 대신 이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세요. 그래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관대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환경으로선 관대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나섰는데 일이 마무리가 안될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자꾸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시키시는 게 나아요.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지금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 내 자식, 그러니까 내 자식과 의견 충돌이 또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만약에 혹시라도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아이가 바락바락 대들거나 나랑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가르치려 들려고 하신다거나 그 아이를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간에 맡기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운적으로 그런 거니까요. 무토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특히 직장 동료,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됩니다.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게 그냥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 내가 정말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요. 꼭 일이 아닌 어떤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세요. 일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울고 싶은 순간인데 어떤 분이 위로의 차원에서 어깨를 빌려줬어요. 그것도 도움이죠. 또 뜨거운 커피를 한잔 받게 되신다거나, 그것도 아주 사르르 녹는 위로죠. 혹은 집에 터덜터덜 막 멘탈이 다 털려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이제 퇴근을 하시는데, 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위로의 어떤 메신저가 와 있다거나, 그러면서 하루의 피곤이 다 사르르 녹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도움 들어오면 그냥 잘 받으시면 돼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역시 정화와 마찬가지로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화토의 기운은 지금 보시면 토가 화의 기운을 빌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고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 관대지에 놓였다는 뜻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속마음이나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게 좋은 날이에요. 또내 마음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잘 없겠지만 이분들의 말과 행동이 상당히 경솔할 수 있어서 실망할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변에게 자신의 어떤 취향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개인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너를 믿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기대를 아주 너무나 쉽게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역시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마음만 앞서서 오늘 일 처리하시는데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연인과의 관계로도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가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분실을 했다거나. 또 일도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경건분들이 결과물이 잘 따라주지 않고, 또 주변의 시선이 아, 경건 요즘 일 너무 못해. 어디 정신이 딴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자기 자신에 대한 화살로 확 하고 들어올 때 있거든요. 훅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분들이 이래저래 아, 내 돌아가는 상황이 왜 이래? 이러면서 되게 힘들 수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경건분들은 좀 이런 부분은 운세 영상 들으시면서 아 오늘 그냥 날이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쇠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내 미래를 대비한 어떤 약속이라던가 거래라던가 또는 이제 계약 맺으시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물건을 내 미래를 대비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서 도장 찍거나 결제를 하시거나 뭔가 분명하게 이제 확정 짓는 일들이 이어지는 거죠. 혹은 또 다른 일로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이 없어졌는데 뭐 보증금 사기를 당했는데 부모님 댁에 들어가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최근 너무 안 좋아졌는데 부모님께서 자취방에 올라오신 거죠. 내 아들 아팠어 이러면서 한동안 내가 엄마가 여기서 공복도 끓여주고 좀 간호해줄게 이러면서 올라오셔서 신금분들을 도와준다. 혹은 신금분들이 어떤 뭐 지금 진짜 어떤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누군가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이 신금분들을 무심양명 도와준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양재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일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날이고요. 어떤 회사를 나오게 되고 다른 회사에 합병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또내 일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 내 자식의 진로도 어떤 특목고라던가 상위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유학으로 전환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술직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예체능이에요 이러면서 어떤 뭐 아이돌 오디션을 준비를 하시게 된다거나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 틀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수렴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문서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또 사업 관련한 일들이 오늘 따라서 나는 참잘 듣고 잘 수렴하는 반면에 이런 승인하고 도장 찍고 결정되고 움직이는 일들이 처리가 좀 오래 걸리고 지연이 되는 상황을 겪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저희 주중 잘 마무리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인트로 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불똥이 튈수 있는 또 상황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 정말 필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조금이라도 찝찝한 사람들 끊어내시는 것도 세상에 대한 처세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해서 또더 풍성한 운세 영상으로 뵐게요. 고맙습니다.